안녕하세요. 외국어 공부하는 아저씨 외자씨입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전치사 그림 그리는 시간. 전치사 오늘부터 이제 B를 시작했죠. B의 시작은 bar 이거랑 barring 두 개를 할게요. 보통 우리 bar 하면은 그거죠. 술집 술집인데. 네, 술집은 되게 정말 아주 작은 뜻이고, 바는 이거예요, 바. 우리가 이제 뭐 생명바, 안전바, 뭐, 이런 두꺼운 봉이 바죠, 두꺼운 봉. 근데 두꺼운 이런 느낌이 바인데, 이걸 또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은, 이게 왜 술집이란 뜻까지 되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두꺼운 뭔가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바텐더가 이렇게 서 있죠? 바텐더가 술을 카식 하면서 이렇게 서 있겠죠? 바텐더 이렇게 서 있고, 이렇게 바, 뭔가 샤카샤카샤카 흔들고 있고, 이게 손님들이 앉아있겠죠, 이쪽은. 이쪽 손님들이 이렇게 앉아있고, 이렇게 손님들 앉아있고. 그래서, 이게 보시면은, 이제 어떤 느낌이 되냐면은, 이렇게 구분 지어지는 느낌 들지 않아요? 구분 지어진 느낌? 이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는 이제 작업실이죠? 술을 만든 작업실이고, 워크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고, 하여튼. 여기서는 술을 만들고 있고, 여기 손님들이 대기하고 있죠. 이렇게 구분 지어진 느낌을 이제 또 바라고 쓰거든요. 그래서 바에는 동사를 보시면은 이 명사죠, 다 명사인데, 동사를 보시면은 이런 뜻이 있어요. 빗장 지르다, 판자를 붙여 막다, 차단하다, 뭐에게 뭐에게 하는 것을 금지하다. 딱이 이미지거든요. 이미지 자체가 이게 바예요. 이게 이 구분 지어 놓은 느낌. 이 구분 지어 놓은 느낌이 바라고요. 그래서 어떤 구분 지을 때, 이제 여러분, 저기 뭐야, 마트 같은 데 가시면은, 이제 앞 손님이, 이제 이거는 지우고, 이거 지우고, 이제 마트 같은 데 가시면, 앞 손님이 먼저 여기다 막 자기가 산거막 이렇게 올려놓죠. 이렇게 막산거 올려놓죠. 그리고 나서 뒷 손님이 오면은 어떻게 해요? 여기다 막대기 하나 올려놓잖아요. 이 행위 자체를 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행위 자체를. 이렇게 한 행위 자체를 바라고 생각하시라고. 이게 바예요. 더 이상 없어요, 뭐가. 이게 바라고, 이 구분 지어서 어떤 막대기나 아니면 어떤 길다란 뭔가를 이용해서 뭔가를 이렇게 구분 짓는 행위를 이제 바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전치사까지 뜻이 확장돼서 이런 뜻이 생겨요. 뭐를 제외하고.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말이 거꾸로라고 그랬죠? 말이 거꾸로 됐죠? 이 말을 거꾸로 한 거를 이제 간단하게 순서대로 하는 거는, 이을 자리를 일로 땡겨와요. 땡겨와서 제외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면은, 이 을을 없애고 뒤에다가 뭐뭐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하시면 이제 말이 순서대로 되거든요. 왔다 갔다 뒤집을 필요도 없고, 이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헷갈리실 게 없다. 그래서 이 전치사 왜 T로 넘어왔죠? 전치사를 이용해서 한번 이 말을 해보자고요. 자, 이 구분 지은 느낌, 구분 지워서 제외시킨 느낌을 가져가셔야 돼요. 그래서, 자, everyone, 모두가 왔어요. 모두, 예, 모두예요. 머리 그리고 있는 게 모두. 모두 came, 왔다. came, 이것도 이제 그냥 편의상 지금 왔다라고 할게요. 자, 모두가 왔어. 바 하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구분 지어진 느낌을 가지시면 돼요. 바, 안젤라겠죠? 안젤라, 얘가 안젤라예요. 그럼 안젤라 제외시킨 건 안젤라. 그러니까 모두가 왔는데 제외시킨 건 안젤라라고. 안젤라가 뭐 지가 안온 건지 아니면 사람들이 왕따를 한 건지 모르겠지만은 안 왔다고. 안젤라는 안 왔어요. 그래서 이런 이미지를 가지시면 됩니다. Everyone. 우리가 이제 읽기 연습하면서 느끼는데, everyone은 항상 everyone 하고 이의 강세를 딱 줘버리죠? Everyone came by Angela? Angela? 어느 쪽이죠? 아, 한번 찾아볼게요. 이런 것도 나오나? Angela. Angela네요. Angela. 그러면 Angela. 얘만 좀 발음이 죽겠죠? Everyone came by Angela. Everyone came by Angela. 이런 식으로 읽히겠습니다. 구분 짓는 느낌, 제외하는 느낌. 제외하는 것은, 구분 짓는 것은,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얘가 약간 헷갈릴 수 있어요. 이런 문장. Bar none. He's the best bar none. 이게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자, he가 이렇게 있어요. he가 이렇게 있는데, it's the best. it's the best. it's the best. he's the best. 얘가 최고예요. 최고.
최고, 최고 중에 최고죠. The best니까. The best, but none. 근데 이제 but를 구분 짓는 게 no는 이제 아무것도 없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거, 0개. 이게 이제 무슨 말이 되냐면은 걔가 최고인데 뭐두 말할 여지 없는 이런 말이 돼 버려. 뭐더더뺄게 없어. 정말 최고야. 뭐 이런 느낌이 돼 버린 거예요. 넌 하면은 제외할 게 0개란 뜻이에요. 제외할 게 0개. 모든 게 완벽하다. 뭐 이런 뜻으로 이제 받아들이시면은 충분히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is the 여기가 이제 0.1초 안에 읽혀야 되죠. It's the best but none. 이런 식으로 읽힐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It's the best but none. 다른 예문도 한번 또 봅시다. 제외할 게 0개다. 이게 사실 좀, 그러니까 우리 말에서는 되게 생소한 말이 되죠. 제외할 게 0개다? 뭔 소리야? 이렇게 되는 거죠. 항상 나오죠. 뭐, nothing이라던가. 뭐, nothing can stop us. 뭐, 이거 이제 게임하면서 입에 붙은 말인데, nothing can stop us. 이런 식으로 말하죠. 영영이 할수 있다, 막는 거, 우리를. 아무도 우리 막을 수 없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하여튼 넘어가고, it's the best result we've ever had. 빠는. 이런 식으로 또, 이 빠는 약간 이해하기가 이제 어려웠어요. 제가 공부를 하면서. 자, 하고, 빠는. 이렇게 보면은, 자, it's가 이렇게 있죠? It's the best result. 이게 최고의 결과라고 이렇게 쓸게요. BR, 최고의 결과. 네, 이 최고의 결과가, 자, 전치사 없이 바로 주어가 시작됐죠? 그러면 이거 뭐라고요? 마지막 단어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하는 거예요. We've ever had. 우리가 여태 가진 것 중에 라는 말이 되겠죠? 우리가 여태 가진 것 중에 최고의 결과야. 빠넌. 빠, 이렇게 하고, 넌, 연계죠. 그러니까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는 말을 붙인 거죠. 빠넌 해가지고. 빠넌. It's the best result. Best result 하고 죽겠죠. Best result. It's the best we've ever가 한 번에 다 읽히겠죠. We've ever had. 빠는. 그래서 우리가 여태 가진 결과 중에 뭐 빵개를 뺄 수밖에 없다. 빵개를 뺄 수밖에 없다. 뺄게 없다 이거죠. 뺄게 없다고.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최고의 결과인데 진짜 이거 뭐더 이상 할게 없어. 뺄게 없어. 이런 느낌으로 이제 말이 맥락이 되는 거죠. 더 나은 것은 없었다.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뭐 이쪽에서도 한번 뜻을 볼까요? 이제 preposition으로서의 뜻은 except의 뜻이 있다. 그래서 everyone is leaving the village, but very old and ill. Everyone is leaving the village. 이렇게 가져와 볼게요. 자, everyone 모두 자 모두예요. 모두 동그라미 여러 개 치겠네요. 모두예요. Everyone is leaving. 모두가 떠나고 있어요. 그 떠나는 대상이, 떠나는 그곳이, 자, the village. 어떤 마을이겠죠? 마을이 이렇게 막 있는데, 마을을 사람들이 떠나고 있어. 다 떠나고 있어요. 떠나고 있는데, 와. 이제 떠나지 않는 사람들, 제외된 사람들, 또는 뭐, 그러고 있지 않은 것들, 그쵸? 그러고 있지 않은 것들은 아주 늙은 사람, 아주 늙어서 이제 지팡이 짚고 다니고 있어요. 아주 늙어서 지팡이 짚고 다니는 사람 and ill 그리고 병자 이렇게 병상에 누워 있겠죠. 이제 보안사 D가 데려갈 준비를 하는 거죠. 보안사 D가 데려갈 준비하고 그래서 모두가 떠나고 있다 마을을 떠나지 않는 대상 이것을 하고 있지 않는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떠나고 있지 않는 사람은 떠나고 있지 않은 것들은 old, very old 아주 늙은이거나 and ill 병이 걸렸거나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챙기시면은 바가 여기 있는 거죠. 이렇게 바가 제외된 사람들, 그렇지 않은 사람들, 이 행동에서 구분되어서 안 하는 사람들. 뭐 말이야 갖다 붙이면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번역은 무한대로 말을 갖다 붙일 수 있기 때문에 이 개념적인 이미지를 챙겨 가세요고. 여기 또 나오죠. They're the best songwriters of this century. 바 none 이런 식으로 되죠. 그래서 또 데려와서 그림을 그려보면 They're the best songwriters of this century. 빠는. 자, 그들이 있죠, 그들. 뭐, 동그라미 여러 개 치면은, everyone, they're 다 돼요. They're the best songwriters. 이 사람들이 뭐냐면은, 최고의 작곡가들 되죠, 작곡가들. 작사가들이라고 할게요, 작사가. 작곡가랑 작사가는 다르니까. 이 최고의 작사가들이에요. of 관련 대상, 항상 말씀드려 5분은 한 단계 큰 개념을 가지셔야 돼요. Of this century. 이 시대. 이 시대. 그쵸?
이 시대에 있어서 빠는 제외되는 거 제외되는 게 영명 제외되는 게 영명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없다 더 뭐 할 게 없다 얘네가 최고야. 여기서 지금 이 대의열 안에서 빼는 사람은 영명이다. 뭐 더 이상 없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no one else is better. 영명이 최고다. 그러니까 얘네가 최고란 뜻이 되는 거죠. 이 어떤 빠를 이용해서 제외시킨다, 뺀다. 그리고 이 넌 이 말이 조금 힘들지만 하여튼 이 말이 붙으면은 여기를 더 강조하게 되는 그 이상 없어. 그 이상은 없어. 라는 뜻으로 여겨주시면은 해석이 충분히 되겠습니다. 하고, 하나만 더 볼게요. 왜냐면은 관련이 있는 거라서. 이거는 이제 bearing이라고 했거든요. 이거를 저는 처음에 bearing이라고 읽었어요. 저 bearing 이러다가 이제 발음을 듣고 bearing 여기다가 r 하고 ing 하나 더 붙인 거예요. 여기다가. 그래서 뜻이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막 엄청나게 심각하게 막 달라지지 않아요. 절대로. bearing 해가지고 아까 보셨듯이 제외한다는 뜻이었잖아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바링 지금 바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를 지금 설치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바를 설치하고 있어서 뒤에 오는 단어를 이제 빼고 얘기하면 이렇게 된 거예요. 뒤에 오는 단어를 빼고 얘기하면 그래서 빼고 얘기할 것은 하고 해석을 하시면 좋겠어요. 아까 그 지우지 말고 이걸 지우지 말고 이 구분 짓는 느낌 바에서 링을 붙인 것 뿐이에요. ing를 하나 더 붙인 것 뿐이에요. 그래서 바링 제외하고 얘기할 거 라고 해석을 하시면은 아하 하고 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barring rain we'll play tennis tomorrow. 아 그러면 이거 안 읽었네. 여러분 읽는 연습 개인적으로 해주세요. 그래서 barring rain 그러니까 제외하고 얘기할 게 이렇게 bar를 설치를 해보세요. 제외를 시켜보세요. barring rain rain이죠. 지금 이게 비 오는 날씨죠. barring rain 비 오는 거를 제외시킬 거야. 이 지금 우리가 할 얘기에서 제외시킬 건데 비가 안 온다면 이란 뜻이 되겠죠. 당연히 비가 안 온다면 자 if 안 써도 말을 만들 수 있네요. 그쵸? 그렇다고 해서 barring을 if라고 생각할 건 또 아니라는 거죠. 하여튼간에 제외할 얘기는 비 we will 우리는 할 거야. 자, 우리 할 거야. 뭐 할 거야? play tennis. 테니스 칠 거야. 이렇게 테니스 라켓 들고 있겠죠? 테니스 라켓. 공 이렇게 치려고 준비 중이고. tomorrow, 내일. 그래서 이거 해석, 그러니까 번역은 그렇게 될 거예요. 비가 안 온다면, 우린 내일 테니스 칠 거야. 이런 식으로 번역은 되겠죠. 번역은 그런데. 자, 면은 보통 이거를 이제 if라고 생각하죠. 근데 그런 식으로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barring을 이용해서 가정하는 말을 언제든지 만들어 볼 수 있다. barring rain, we will play tennis tomorrow. barring 아무래도 머리에 있으니까 한 번쯤 힘을 주겠죠? barring rain 힘을 안 준다 쳐도 얘를 더 세게 말하니까 상대적으로 얘는 죽겠죠 아무래도. barring rain, we will 구조적이죠? we will play tennis tomorrow. play도 아마 죽을지도 몰라. 왜냐면 어차피 테니스란 말이 오니까 we will play tennis. 강세가 약간 뭔가 tennis. we will play tennis tomorrow. 이런 식으로 말이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고 barring을 좀 더 찾아볼게요. barring except if a particular thing happens. 제외한다 만약에 특별한 뭔가가 일어나는 거를. 그쵸?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걸 제외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뜻 자체에 if가 있죠. 이미 if라고 뜻이 있죠. barring 자체. 그래서 제외하고 얘기하자면 그걸 빼고 얘기하자면 이런 식으로 가정법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가정법이 나름의 일종의. 그래서 we should arrive at 10 o'clock barring any unexpected delays. 그래서 이걸 봅시다. 또 그림을 그려봐요. We should arrive at 10 o'clock barring any 지금 같은 뜻은 if there are no 이라고 되어 있죠. unexpected delays 좀만 줄여봅시다. We should 우리가 이렇게 있는데 should arrive at 10 o'clock. 여기서 또 should를 우리가 보통은
뭐 해야 된다라고 또 우리가 그렇게 완전 1대1로 지금 외우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 해석을 하면 틀리거든요. 여기선 그 해석을 하면 틀려요. 봐봐요. 우리는 해야 돼. 도착하는 거 정확히 10시에 제외할 거는 어떤 예외적인 상황. 그렇죠? 근데 말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다른 어떤 딜레이가 없으면 우리는 10시에 도착해야 돼라는 말이 뭔가 어색하게 들리지 않으세요? 뭔가 다른 지연이 없다면 우리는 10시에 도착할 거야. 하게 될 거야. 지금 여기서는 should가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단어는 1대1로 대응해서 외우면 절대 안 되는 거고요.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조동사들은 말의 어떤 뉘앙스를 조절을 하는데, should는 80% 정도의 확률을 가진 말이에요. 확률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는 must, should, might, 또 may,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은 어떤 확률적인 얘기거든요, 확률적인. 그러니까는 여기서는 다른 어떤 지연 사항이 없다면 우리는 도착할 거야, 10시에. 정확히. 10시에 도착할 거야. 하게 될 거야. 80% 정도의 확신을 갖고 있는 거라. 우리가 해야 돼라고 하는 거는 해야 돼라고 하는 건 지금 여기서 문맥이 안 맞아요, 말이. 안 맞다고. 약간 뭔가 그림은 안 그리고 딴 얘기를 해버렸는데. 하여튼, 자, 외계인인데? 자, 도착할 거야. 정확히, 10시. 저는 애슬 정확히라고 하면 웬만한 말을 다 통하는 것 같아요. 정확히 10시, bearing, 이렇게 bearing, 이제 제외할 거는 제외하는 거죠. 바를 이용해서 제외를 하는 거죠. Any 어떤 unexpected delays. Expected은 어떤 결과를 뭔가 예상하고 기다리고 될 거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기대죠, 기대. 네, on이 붙었으니까 기대치 않은, 그죠? 기대치 않은, 안 기대하는, 그죠? 안 기대하는 delays, 어떤 딜레이, 어떤 지연 상황, 그죠? 빼놓고 얘기하는데 어떤 unexpected, 기대하지 않은 딜레이, 지연 상황이 없다면 우리는 80%의 확률, 상당히 높은 확률을 지금 자신하는 거죠. 10시에 도착할 거다. 이렇게 말이 이어집니다. 그림은 안 그리고 자꾸 해석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본 거, 바. 지금 이게 바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주점이란 뜻만 있는 것도 아니고, 딱그 우리가 마트 가서 그 계산대에서 계산할 때 다른 손님이 와서 앞 손님과의 물건을 구분짓는 그 행위. 그 행위를 하기 위해서 그 두꺼운 바를 이렇게 두는 거, 그 행위를 여러분들이 바라고 외워두셔야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거기서 확장된 barring, 제외하고 얘기할 것은, 이라고 제외할 거는, 제외하고 얘기해보자면, 이라는 뜻으로 또 barring까지 오늘 살펴봤습니다. 그림으로 항상 외워두세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공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